안녕하십니까. PBS 포천방송 아나운서 윤은주입니다. 포천시는 오는 8월 15일 국내면 소재 청성문화체육공원 반월각에서 포천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포천시의회 의장 등 기관 단체장과 독립유공자가 모여 제64주년 광복절 기념 시민대중 타종식을 실시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제64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 선열들이 숭고한 넋을 기리고 선열들이 자주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국의 통일과 번영, 그리고 16만 포천 시민의 평화와 발전, 시민 중심 주민자치 화합을 기원하는 시민대중 타종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종 행사는 9명이 한 조가 되고 7개 조가 5번씩 타종했으며 이날 총 60명이 타종했습니다. 5번째 치는 건데요. 5번 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PBS 포천방송 아나운서 윤은주였습니다.